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9월 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벌써 9월이에요. 이제 날씨가 제법 좀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네. 점심? 오후? 이때는 아직까지 햇빛이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사도신경함으로써 9월 첫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도 어김없이 OX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문제 안식일과 주일은 같다. 네, 다르다고 배웠죠? 안식일은 일단 토요일에 지켜요. 그리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일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과 주일의 어떤 의미적인 부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날짜는 다르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안식일에 뭐 노동을 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거나 평일과 같이 똑같이 지낸다거나 이러한 의미는 그대로 주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적인 거 그런 거는 주일에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 그리고 이 둘은 명백히 다르다는 거. 두 번째 문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날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쉽죠? 1번 안식일, 2번 주일, 3번 공휴일. 네, 물론 네.
공휴일도 지켜야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먼저 지켜야 할 것 무엇일까요? 바로 2번 주일이었죠. 자, 그러면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의 의미. 안식의 의미는 뭐 친구들 다 답변이 다른데 기본적으로 쉬는 거죠. 안식하다 하면 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 안식하셨죠. 이처럼 안식은 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네, 이거는 한 가지 이상만 쓰면 전도사님이 맞게 해드릴게요. 장소진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중에 한 가지만 쓰면 맞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일은 언제부터 지키게 되었나요? 주일은 언제부터 지키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OX 퀴즈 나가도록 할게요. 다 준비됐죠? 6, 6, 3, 9, 2, 7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저 숫자가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6, 6, 6, 6은 무엇을 의미하고 3, 9는 또 뭐고 2, 7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1, 6, 0, 0, 4, 0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이것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써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너무 쉽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을 쓴 저자의 직위, 또 역할, 또 지역, 이렇게 한 가지씩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이제 두루마리 세 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성경을 쓴 사람의 이름 나오고 그 쓴 사람들의 어떤 지위, 직위가 나오고 세 번째로 장소가 나왔었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쓰면 돼요. 한 가지만. 누구? 뭐 어떤 막 누가를 썼다 그래서 직업이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쓰고? 쓰고. 벌써 힌트 하나 드렸어요. 자, 다섯 번째 문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나? 예수님께서는 땡땡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 뭐였죠? 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워야 하는 이유. 네,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바로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느헤미야라는 인물, 그리고 에스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냐면 먼저 간략하게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우리 친구들 유대인이 뭔지 다들 알죠? 네, 유대인이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있던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상태였어요. 거기서 느헤미야는 어떤 인물이었냐?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이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먼저 때로는 먼저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독이 들었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느헤미야가 했던 거예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왕이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이 역할을 맡기겠죠. 그만큼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고 이방 땅에 가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왕의 신임, 신뢰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면 다시 나의 고향, 우리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멈춰져 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첫 번째 꿈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멈춰져 있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시대에서 성읍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보호벽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자주권,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주적인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 예루살렘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귀한한 백성들이 성벽 재건 작업에 참여함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과 어떤 자주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유지하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자비로 인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벽을 다 지운 후에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라는 또 누구일까요? 느헤미야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알았는데 에스라는 누구냐면 바로 율법 학자 겸 이스라엘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레위 제사장들이 그 뜻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알려주기도 하며 뜻풀이를 해주기도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깨닫게 될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백성들은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솔로몬 왕, 다들 잘 알고 있죠? 이 전에 사전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기도 내용이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읽고 넘어가야 돼요. 자,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네, 정확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우치며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하라고 성벽을 건축하라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적국의 땅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으며 성벽까지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비록 솔로몬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해요.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이 죽고 몇백 년 후에야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네, 오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에스라를 통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아주 많은 사건을 오늘 배웠어요. 참 방대한 분량인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에스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뜻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이끌어줘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나의 더럽고 죄악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만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의 설교 제목, 배워야 하는 이유. 이 제목과 같이 우리가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듣고 배워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도하는 우리 광석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마귀의 포로로 끌려 다닐지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할 때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바로 저번 주에 이어
똑같은 광고인데 하반기 통통스쿨을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내일부터 접수 시작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9월 11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통통스쿨 또 신나게 시작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